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한전기술입니다. 동산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 위기를 겪으면서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197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 발전 설비, 플랜트 건설 사업 및 PMCM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전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로 다양한 원전의 설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원전주들의 분위기가 좋죠.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 가능성 때문입니다. 폴란드 내 업체에서 폴란드 전력공사와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 그리고 한수원이 2주 내로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에 원전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걸로 보입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4월 신규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 등과 경합을 벌여왔죠. 에너지 전문 포털 사이트 와이소키나 PH에 따르면 한수원이 경쟁 업체들과의 원전 사업 역량 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EDF 이렇게 세 개 회사를 자금 조달 능력, 신뢰도, 현지 공급망 참여를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한수원은 자금 확보와 신뢰도에서 각각 4점, 현지 공급망에서 3점으로 총 11점, EDF는 10점, 웨스팅하우스는 7점 이렇게 얻었습니다. 양사 모두 신뢰도에서 각각 2점을 받아서 한수원과 큰 차이를 좀 보였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나 EDF와 달리 중단 없이 꾸준히 원전 사업을 해왔고 대표적인 바라카 원전의 성공 사례가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 폴란드 매체의 내용처럼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을 따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죠. 만약 한수원이 원전 사업을 수주한다면 합작사 지분 49%를 인수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프랑스 업체를 제치고 경쟁력 평가에서 우위를 보인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전기술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판단이 좀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5만 2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한전기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